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천재노 문학과 만나는 시간 선택학습 연 돼지고기 2억은 끊어왔다는 말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이 소설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안감에 쫓기던 어머니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그 하늘의 연을 찾았을 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에 쫓기던 나는이 아니니까 1인칭 시점은 아니고 3인칭 시점인데,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서 작품 속에 있는 어머니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전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됩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있다? 이건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고요. 주인공의 주변 인물이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다? 이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 꿰뚫고 있다? 이게 가장 적절한 설명일 것 같고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전달하고 있다. 이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주인공이 자신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소설이 나오면 시점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돼지고기 2억은 끊어왔다는 말 관련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화자는 돼지고기를 자주 먹기 어려운 시절을 살았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아주 매우 반갑게 돼지고기 사왔다는 말을 들으면 매우 좋았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화자의 어린 시절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게 특별한 일로 여겨졌다. 이것도 맞다고 했어요. 여기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이웃의 고기 먹는 냄새가 퍼져나가서 좋을 거 없다. 라는 어머니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작은 것에도 이웃의 평판을 신경 썼다. 같이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화자가 어린 시절에는 연탄불에 요리를 했다. 여기 어머니는 연탄불에 고기를 뒤적여 말했다. 이 부분에서 알수 있어요. 화자가 어린 시절에는 돼지고기를 남자가 사와 했다. 아버지가 사오신 것은 맞지만 그 시절에 돼지고기를 남자가 사와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작품의 내용을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수업할 때 수업 내용을 잘 필기해 놓아야 해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